자, 은혁 씨 준비해 주세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음악이 없지 않나요? 음악 불러드릴게요.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슈퍼주니어가 항상 그 대중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퍼포먼스는 뭔가 항상 한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쏘리쏘리에서는 뭐 이렇게 손을 비비는 동작이라든지 뭐 미스터 심플에서는 뭐 손을 터는 동작 이런 좀 간단하고 쉬운 동작들이 저희 슈퍼주니어만의 어떤 시그니처 무브가 되면서 그 퍼포먼스들을 굉장히 사랑해 주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안무에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이번에도 역시 뭐 많은 분들이 좀 쉽게 한 번에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퍼포먼스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그동안 슈퍼주니어는 사실 이 전 앨범 데뷔일까지만 해도 저희 멤버들로만 채워진 무대로 퍼포먼스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많은 댄서분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만들면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꽉 찬 멋진 좀 힘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사실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으면 어려우니까 은혁 씨 앞에서 동작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야. 몸소 보여주는 그룹 슈퍼주니어잖아요, 그렇죠? 맞아요. 네. 아직 저희가 뭐 안무에 이름을 붙이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. 오늘 이 안무가 기사가 나고 나면 아마 안무에 이름이 붙여지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. 자, 코러스 파트 부분인데요. 좁지 않나요? 한 동작씩 알려주세요. 네. 어떤 걸 뜻하면서 그 동작을 만든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아, 그런 건 없다고요? 죄송합니다. 네. 예. 자, 손을 합치고요. 5, 6, 7, 8